공간은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 숙소로 사용하셨던 건물입니다. 공간은 전체가 2,699제곱미터로 예전평수로 말씀을 드리면 건평만 816평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되어져 있어서 지하는 기계실, 보일러실, 창고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관람 코스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1층하고 2층을 관람을 하실 텐데 1층은 친인척분들과 손님들이 오셨을 때 사용을 하셨고 2층이 이제 대통령 내외분하고 가족분들 사용하셨던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층은 밖에 전망이 가장 좋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 오찬의 장소로도 많이 이용을 하셨던 곳입니다. 가족분들이 왔을 때 물고기도 관람을 볼 수도 있고 아이들도 상당히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고 또 옆에를 보시면 바로 나무가 상당히 아름답죠. 이게 메타세콰이어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느낄 수 있는 나무가 같이 되어 있고 안쪽에 이렇게 쉼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이 오시면 이제 식사도 하시고 음료 다가다 드시면서 아이들도 같이 관람을 할 수가 있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또 시원한 나무 그늘이 있어서 더 만족스럽죠. 그 뒤쪽에 건물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는 청와대 건물을 외관하고 같이 지어놓은 건물이에요. 그 청와대 가시면은 60% 건물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이고요. 그러니까 지하는 대통령 체험의 장소가 있어서 또 아이들과 가족분들이 왔을 때 대통령처럼 앉아서 사진도 찍고 대통령처럼 연설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준비가 되어져 있고 1층은 대통령 기록화 전시실이 1, 2 전시실로 나눠져 있고요. 2층은